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다양한 커피들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다 싶을 만큼 마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면 너무 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더욱 많은 커피 문화, 더욱 즐거운 커피 문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피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콜롬비아 커피는 어떤 맛이다, 코스타리카 커피는 어떤 맛이다, 과테말라는 어떤 맛이다, 예가체프는 어떤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잘 맞는 커피의 유형을 나누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이 정말 많은 커피인들에게 커피라는 방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커피를 취미로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커피를 마시고 아 이거 게이샤의 맛이다, 케냐의 어떤 유형의 맛인데 토마토 맛이 나니까 이거 케냐가 아닌가,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디감이 부드럽고 좋을까, 이러한 식의 커피를 감상하는 일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커피를 잘 마신다는 것은 어쩌면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단 배워서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의 유형들을 깨우쳐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문화와 교양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 배울수록 알아갈수록 더 맛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스타나 로스터의 입장에서도 무의식 중에 우리를 감싸고 있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에 있어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우리 매장에 와서 이 커피 잘못된 것 같다, 맛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 손님에게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기준이 될 만한 여기서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나의 커피를 굳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본연의 커피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줘야 될 부분과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할지 예상이 가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핸드드립을 하는 것, 로스팅을 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다양한 커피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우치시는 게 커피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커피 경험 그릇을 만든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이 10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나시면 훨씬 더 풍족한 커피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추럴입니다. 정말 다양한 내추럴 커피들이 있는데 이 내추럴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해보자면 이 사진과 같이 커피 체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버리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로 그냥 체리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마당에 고추를 말리듯이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해보면 체리 본연의 무언가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내추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 가공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면 와인에 있는 내추럴 와인과도 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개성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것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맛과 향으로 접근해보자면요, 정말 다양한 베리 향들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커피가 많습니다.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이런 다양한 베리 향들을 이 내추럴 커피들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내추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톡톡 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커피에 굉장히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정말 분명하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커피로는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 내추럴이 있고요. 아리차, 구치사키소, 서머너베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유명한 커피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게이샤 유형입니다. 게이샤는 일본의 게이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커피의 품종 이름이고 에티오피아 게이샤 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이기도 하죠. 그 모양조차 길쭉하고 우아하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게이샤가 무엇인가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나무의 종류, 커피 나무 품종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특정한 기후, 미기후에서 잘 자라는 편입니다. 재배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죠. 그리고 이 게이샤 커피는 출시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게이샤 커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요, 이제는 그냥 커피 한 잔을 넘어서서 문화의 영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명품 같은 이미지가 되기도 하죠. 비싼 커피의 상징이 되었고 요즘 나오는 가장 좋은 고퀄리티 커피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커피의 맛과 향의 특징은 주로 세 가지 향이 상징적인데요. 자스민, 베르가몬,
그리고 오렌지 같은 느낌. 이런 세 가지 향이 좀 대표적으로 게이샤에서 풍기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반적인 퀄리티의 게이샤는 자스민 같은 향이 풍겨 나오는 편이고, 여기서 더 나은 영역으로 가면서 베르가못 같은 느낌, 오렌지 같은 느낌들이 훨씬 더 잘 펼쳐지면서 주스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게이샤는 일반인들, 커피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마시게 해도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언급한 내추럴 가공을 해도 좋은 게이샤 커피는 그 내추럴 특유의 가공에 향들을 뚫고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망고나 구아바 같은 굉장히 달콤한 향들이 가득해집니다. 이 커피를 주로 즐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면, 어쨌든 비싼 커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커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게이샤 커피에 빠질 수가 있겠죠. 사실 진짜 비싼 게이샤는 한 잔에 100만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커피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커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게이샤 커피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그리고 그 농장에서부터 종자들을 가져온 과테말라 에리네토 농장의 레전더리 게이샤,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게이샤 등 게이샤로 유명해진 상당히 많은 농장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요즘 파나마 게이샤보다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다른 나라의 게이샤들이 훨씬 더 좋은 가성비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계열입니다. 워시드 중에서도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따로 유형으로 분리한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 어떠한 나라도 이런 맛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워시드 가공은 일단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추럴 가공처럼 자연이 허락해야 무조건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공 시설이 필요하고 풍족한 물이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가공입니다. 대부분의 커피 가공 공정이 커피 체리의 과육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라면, 워시드는 그 과육을 물을 통해서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의 이미지는 정말 깨끗한 클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오래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커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확실하지만 은은하며 호불호를 타지 않는 그런 맛과 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서 맛은 게이샤가 조금 더 오렌지 같다면, 에티오피아 워시드는 조금 더 하얀 꽃들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스민, 캐모마일, 얼그레이 같은 느낌에 더해서 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군침이 도는 단맛이 일품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커피에서 군고구마 같은 향이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면, 앞서 언급드린 커피 중에서 이제 발효향이 많이 나는 내추럴한 커피들, 그런 커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커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 밸런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커피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참 신기하지만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좋고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인지 특출나게 좋은 커피가 많이 없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한국에 매년 들어오는 일반적인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조차도 대표적인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형은 케냐 커피입니다. 이 커피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요, 나라만의 특징들이 많이 사라지는 이 시기에 유일하게 케냐라는 나라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해보건대 그 나라만의 높은 고도와 토양, 그리고 품종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품종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는 몇없는 나라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커피 전문가들에게 유명한 SL 시리즈입니다. SL28이나 SL34 같은 커피 품종인데요, 이 커피 품종의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 품종만 가져와서 다른 나라에 심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해외의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 심어도 케냐 같은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품종의 느낌이 케냐에서는 더 많이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케냐 커피의 이미지는 정말 매니악합니다. 이 커피는 산미도 극강이고 바디도 굉장히 강하고 맛들도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고인물들이 꽤 좋아하는 커피이기도 하죠.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매체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맛집이 있다면, 그 지역 로컬 사람들만이 아는 맛집 같은 곳들이 있죠.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 케냐 커피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케냐 커피의 맛은 굉장히 특이한 토마토나 블랙커런트, 자몽 이런 향들이 많이 풍기는 편인데요, 대체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케냐일수록 블랙커런트나 과일 같은 향이 더 감도는 편이고 산미나 바디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높은 로스팅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맛들을 보여주는 커피입니다. 케냐 커피를 어떤 사람이 많이 마시냐 생각해보면,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커피에 미쳐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캐나 커피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입니다. 오리지널스라고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네요. 대표적인 캐나 커피로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요즘 좋은 캐나 커피가 폭발하듯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K7이라는 독특한 품종의 커피도 정말 군침이 도는 산미와 단맛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뚱구리, 카만기 등의 정말 좋은 케냐 커피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커피 재배와 커피에 집중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가 와서 좋은 케냐 커피가 들어온다면 정말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큰 콩의 계열입니다. 큰 콩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커피를 마셔오면서 찾은 굉장히 독특한 유형 중에서 하나이고요. 말 그대로 커피의 스크린 사이즈가 큰 콩들을 얘기합니다. 코끼리 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라고지페, 파카마라, 마라카투라 같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 이 커피도 꽤나 고급스러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좋은 품종의 커피들은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커피는 게샤만큼의 비싼 가격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영역에 속하는 편이고 농부들의 입장에서도 커피 체리만 봐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커피의 맛은 향미가 특이하다기보다 바디가 굉장히 진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득한 바디와 강한 산미. 어떻게 보면 케냐 커피랑도 조금은 유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커피 또한 이 커피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클래식한 커피와 커피다운 커피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커피를 정말 많이 깊게 공부한 사람이나 게이샤도 너무 많이 마셔서 질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세계 최고의 농장 중에서 하나인 과테말라 엘리네토의 파카마라, 그리고 과테말라 에소코 농장의 시그니처 품종 중에서 하나인 마라카투라, 그리고 페루의 마라고지페 같은 품종들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와이니안 커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와이니안 커피를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농장들에서도 많이 출시하는 라인업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과발효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와이니하다, 슈퍼 프루티하다, 펑키하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특색 있는 향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커피이죠. 이 커피의 이미지는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농장들에서도 이노베이션 혹은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 커피로 이런 가공의 커피들을 많이 이름을 붙이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맛으로는 일단 와인이 그리고 위스키 같은 느낌 또는 적포도, 요즘은 카카오 닙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런 향미들이 중점적인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하루에 다섯 잔 이런 식으로도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고요. 주로 춘장이나 발효된 향 이런 식으로 이 커피를 느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커피에 마음이 많이 열려있고 언제든 새로운 커피를 접해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파나마 엘레나 농장에도 어네로빅 슬로우 드라이라는 가공으로 이런 류의 커피를 만들고 있고요. 그랑아 농장, 콜롬비아 그랑아 농장에서도 이런 류의 커피가 나오고 에콰도르의 유명한 얀바미네 농장, 그리고 파나마 핀카 데보라 농장에서도 이런 커피를 상당히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가향입니다. 앞쪽에 설명드린 와인향 커피보다 어떤 향의 발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커피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논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어느덧 하나의 유형의 커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향의 물질을 넣기도 넣고 그게 아니라면 특정 효모와 어떤 발효 방법으로 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피에서 포도향이 난다고 했을 때는 애매한 포도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류의 커피는 정말 포도향이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미지로 보자면 상당히 재밌다는 경험적인 부분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시기보단 그냥 재밌는 경험이다 정도에 가깝고 요즘은 가향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 커피인들에겐 유독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향들이 나오는 몇몇 커피들보다 너무 강력한 향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은 잊지 못할 커피가 되기도 하죠. 이름에 리치가 붙어있으면 리치향, 시나몬이 붙어있으면 시나몬향, 그리고 로즈가 붙어있으면 장미향, 이런 식으로 커피의 주제에 맞는 향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대체로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오래 한 분들은 유독 이런 커피를 싫어하는 편이고 새롭게 커피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엘파라이소 리치가 있죠. 최근 에센스 오일을 넣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농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파라이스 구이라는 농장을 차린 곳에서는 또 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커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경험이다, 즐겁다, 재밌다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유형일 뿐인 것이죠. 그전에는 시나몬 향을 만들어내는 엘디아만테, 푸에고 같은 농장들이 유명했습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싼 커피에 속하기도 하는 브라질이란 나라의 테루아를 담고 있는 커피인데요. 물론 특별한 몇몇 브라질 커피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특유의 테루아, 낮은 고도, 재배 방식들로 인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려보자면 고소하다, 싸다, 대중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뭐 생각해보자면 스타벅스가 만들어낸 어떤 커피의 이미지,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커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맛에 있어서는 산미가 약하고 견과류 느낌이 나고, 조금 더 싼 브라질의 경우에는 시리얼 같은 톤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 마시냐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가 이 브라질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나 로스터리 카페의 블렌딩 베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커피로는 약간의 뇌피셜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고급스럽게 출시하고 있는 블론드 블렌드가 브라질의 좀 대표적인 커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량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랑, 예전에는 라틴 아메리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일정 산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셔보시면 어느 정도의 중간 배전에서 견과류 느낌과 미묘한 산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아홉 번째 유형은 예멘입니다. 예멘은 커피의 기원지는 아니지만 커피를 처음 경작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고요. 커피의 첫 경작지이자 커피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전통적인 커피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독보적으로 여러 나라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60kg만 생산되는 농장도 있고 12세대 동안 농부였던 그런 농장도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이죠. 예전에는 세계 3대 커피인 블루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예멘 모카 마타리로 명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게이샤 커피가 나오면서 조금은 입지를 잃어버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멘 커피, 요즘은 또 굉장히 다양한 옥션과 좋은 커피들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멘 커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멘 커피의 이미지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매니악합니다. 예전엔 방고우가 사랑한 예멘 모카 마타리로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커피였던 이미지를 이어가고도 있습니다. 이 예멘 커피의 맛은 독특한 향신료가 베이스가 되고 내추럴과 품종이 특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강한 바디감도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싼 예멘 커피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컬하거나 과일향이 감돌거나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향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저는 게이샤보다 더 고급스러운 예멘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 커피는 대체로 커피를 오래 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향신료 향들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소 호불호가 강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커피로는 최근에 퀴마 옥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멘 커피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유형, 기타입니다. 사실 유형 안에 넣고 싶었던 수많은 커피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품종 커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커피 품종 몇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모카 품종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 품종, 그리고 라우리나라고 하는 품종도 있는데요. 이 품종은 카페인이 좀 적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아라비카의 조상격인 유게니오 이데스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게이샤라고 불리는 시드라라는 품종, 예전 시대에 게이샤 전 시대를 풍미했던 티피카 품종의 커피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고급 품종의 커피들은 하나의 품종마다 스타일화되어 있는 어떤 특징적인 향들이 선명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고유의 품종들을 경험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재밌는 커피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품종이 무엇인지 알고 드시면 훨씬 더 커피를 드시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더 자세한 품종 정보는 제가 만든 품종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홍삼 같은 느낌이 나는 르완다 부룬디 커피, 그리고 아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여러가지 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커피들도 하나하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커피의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이런 유형들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경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스팅과 핸드들이 물론 중요하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겠지만 내가 만드는 커피가 원래 어떤 맛인지 모른다면 좋은 커피를, 이 커피가 나타내는 캐릭터를 잘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커피를 처음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건 시다머의 맛이다, 얘가 체퍼의 맛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과 오히려 비슷한 감각과 대중적인 재능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전문가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이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게 커피를 공부할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블랙로드에서 이 유형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